안녕하세요. 토닥토닥 하룬장입니다. 12월 두 번째 주 텃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양파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양파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, 물론 처음에 일부 죽어버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잘 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봄동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. 봄동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. 그리고 좀 생각보다 좀 100에 올라온 감이 있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그 봄동을 솎아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예전에 무 심어놨다가 무를 수확한 그런 땅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특별하게 심을 것이 겨울이어가지고 뭐 심을 것이 마땅하게 없고, 그래서 겨울 한철 동안은 좀 놀릴 생각입니다. 땅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. 여기는 완두콩 파종되어 있는 곳입니다. 완두콩 새싹들이 저번 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자랐고요. 이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자라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한 느낌입니다. 쪽파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. 쪽파가 이제 날이 추워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좀 일부 죽어가는 것들도 있는데, 이게 주위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날이 추워서 그렇고 나중에 또 봄이 되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. 뭐 안심하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월동 시금치 파종되어 있는 곳이고요. 시금치가 역시 좀 보면 추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금치들이 상당히 좀 빽빽하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단감나무인데요. 단감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 주중이나 봐서 아마 전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. 이거는 오가피나무인데요. 오가피나무에 보면 오가피 열매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까맣게 익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따가지고 좀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텃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